와이프 생일이라서 오타와 가기로 했어요. 가기 전에 아침을 팀홀튼에서 간단하게 시켜서 먹고 갈 거예요. Do you want a hash brown and a drink? Yeah. Yeah, we'll make it a meal, please. Okay. 이거 펌킨 스파이스 라떼예요. 이거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, you too. 왜? 클리버. 아, 야, 이렇게 해서 20분.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노릭 스파보다 좀 싼 버전이에요. 코나 스파라고 찾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안에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. 와이프 생일로 마사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페이셜까지. 사람이 꽤나 많네요.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.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목이랑 허리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했어요. 어땠어? 나는 어깨 아프고 나 맨날 종아리 붓잖아. 그래가지고 어깨랑 종아리 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완전 시원했어. 잘해줬어. 마사지 받고 와이프는 이제 바로 페이셜 받으러 갈 거예요. 요즘 한 피부 20분 뒤에? 요즘 피부 일어나가지고 계속 투덜투덜 됐는데 생일 선물 겸 해가지고 페이셜 예약해줬어요. 한국만큼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지 않겠나. 맞아. 건식 스파인데 건식 사우나 사우나인데 되게 좋아요. 한국 생각나. 아빠랑 여기 사우나 진짜 자주 왔는데. 그래? 골프 치고 사우나. 땀 다 보여? 이렇게 하고 바로 나가서 물 끼얹을 거예요. 와이프 생일 저녁을 먹기 위해서 케이크를 왔어요. 근데 오타와 걸어오다 보니까 오타와 되게 좋더라고요.
저는 캐고 오면 항상 조금씩 부족하더라고요. 저는. 그러니까 살 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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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. 맛있었다, 그치? 캐그 거의 1년만 아닌가? 오, 오타와 사인이 있네요. 사인 있고, 저 좀 더 걸으면 저기 국회의사당? 이, 있어요. 오타와를 전에부터 몇 번 오고 가고 했었는데, 올 때마다 항상 도시 분위기도 그렇고, 도시 크기도 그렇고,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오늘 또 걸어보니까, 저도 그렇고, 와이프도 그렇고,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. 저희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. 호텔 들어가기 전에. 토론토와는 또 다른 분위기? 토론토는 너무 많아, 복잡해. 복잡하고 사람 많고 비싸고. 킹스턴은 사람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다고 느낄 수 충분히 있어요. 작아요. 그리고 맞아 맞아, 저희한테는 뭐 괜찮지만 오타와는 적당히 크고 적당히 복잡하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. 아 근데 for me 킹스턴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있지. 맞아. 캐나다 옛날에 원주민 학생들이, 아이들이 레지던셜 스쿨이라는 그 체제 하에서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9월 30일이 되면 그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 신발이랑 이렇게 국회 앞에 놨네요. 너무 슬프다, 이런 거 볼 때마다. 제 호텔 구경 시켜드릴게요. 웨스틴 오타와인데,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, 이 불 어떻게 켜니? 그 다음에 이렇게 킹 침대랑 TV랑 별거 없어요. 근데 뷰가 뭐 괜찮아요. 네, 국회의사당이 바로 보이네요.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낮에는 잘 보이거든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손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, 이게 생일 축하해요. 고 사랑한다. 고마워. 아가 건강하고. 응. 아프지 말고. 응. 앞으로도 우리 화이팅하고. 화이팅. 사랑해. 아가 좋아하는 맛이야. 어, 뭐야? 복숭아 맛? 몰라. 진짜? 우와. 맞춰봐. 자, 풀어. 우와. 와이프랑 아침 먹으러 왔어요. 한 10시? 늦잠 좀 자고. 안에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. 저는 계란을 좋아해서 에그 베네딕트를 시켰고, 와이프는 팬케이크를 시켰어요. 오, 잘 나오네요. 맛있겠다.